김영민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괜찮으십니까? 아, 난방비 많이 나왔어요. 저희 그 아내가 네. 굉장히 알뜰한 당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짠순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저희 집이 전반적으로 좀 서늘합니다. 네. 왜냐하면 겨울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도 50만 원 나왔어요. 와. 야, 이건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한. 저희 집하고 비슷하네. 예, 그래서 야, 이건 세상에. 우리 집이 이런 정보인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 저 집이 이렇게 평수가 크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예. 50만 원이 넘게 나와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 저희 또 제가 살 집도 있고 제 큰아들도 살 집이 있어서 네. 겨울에 크게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니 야, 이 서민 가정은 어떨까? 특히 그 네. 좀 그 슬림하신 분들에게는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겨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예. 난방 끄고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글쎄 말이요. 이 겨울에 게다가 또 어제 그제는 뭐 영하 10도 네. 밑으로 네. 그 기온이 떨어졌고요. 19도 뭐 예. 난리가 아닙니다. 그 체감 기온은 뭐 20도 네. 밑이라고 영하 20도 밑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한남동 그 대통령 관저는 뜨끈뜨끈하겠죠. 뜨끈뜨끈하겠죠. 지 돈 내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예. 지 돈 자기들이 돈 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막 되겠네요, 그냥. 예, 그렇죠. 펄펄 끓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뭐 이건 들리는 소문인데 네. 제가 이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소문이라고 또 말씀 소문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예. 실제로 소문이고요. 네. 그 개가 한 10마리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애완견이요. 그, 네. 그 반려견이 다 그 실내에서 키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애완견은 다 실내에서 키우잖아요. 그렇긴 한데 관저에서. 네. 관저에서? 예. 아 뭐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되는가? 그 비용. 그건 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웠잖아요. 네, 그랬죠. 예. 다 본인 월급에서 그렇게 그 사료가 나갔어요. 네, 사료 네, 네. 값이 나갔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0마리면 대단하게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 뭐 또 그리고 윤 대통령이 키운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정권 끝난 다음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따뜻하게 지내시는 대통령 부부와 예. 그 사람은 지금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네. 나라 돈으로 지금 개들은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면 개들도 따뜻하게 뭐 보내야죠. 근데 온 국민도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한 뭐 대책도 없는 것 같고. 네네. 네, 네. 이럴 땐 좀 죄송하다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아, 그 일생에 그분들은 뭐 죄송하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요. 네. 그동안 뭐 네. 대선 선거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거짓말과 허위 발언을 했고요. 네. 또 다 드러난 그런 범죄성 그런 사건들에 네. 대해서도 그 뭐 일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그저께 또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윤석열 휘하의 박찬호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네. 은폐 수사를 한다면서 이재영 검사라고 이재영 검사라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 협조를 해야 불구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회유한 거 아닌가? 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답변하라고 네. 그래야 너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맞다면은 네. 이것도 역시 그 사건 조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정권 끝나서 정산할 거 많습니다, 윤석열 씨. 네. 진짜 많아요. 네.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 하나 다 규명하고요. 그래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네. 좀 추위에 떨겠네요. 네, 네, 추위에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네. 저기 노회찬 예. 돌아가신 네. 정의당 전 원내대표 네. 이분하고 경기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맞아요. 그 예전에 검사 대 이제 그 구속된 수감자로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검사인 황교안이 교도소 지낼 만하냐 그래서 요즘 따뜻해졌다라고 네. 하니까 황교안이 네. 그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 아 그게 문제다. 응? 아니 교도소가 따뜻해서 해야 되겠는가? 범죄자들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따뜻해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 그래요? 참. 이번에 황교안이 뭐 전당대회인가 나오지 않아요? 나와봐요. 뭐 되지도 않을 거 뭐. 존재감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아마 강신업한테도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저 그렇게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이제 남방민 말씀. 민생 파탄 정권 같아요. 이 지금 가스요금에다가
버스 요금, 뭐 쓰레기 봉투 값까지도 나온다 그러고 뭐 소주, 맥주, 뭐 라면, 과자 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택시비도 오를 것이고요. 네. 예, 이 사실 난방비에 좀 국한해서 보자면 네네네. 이게 그 예견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예. 작년 6월입니다. 네. 다 반팔 차림으로 하고 다녔을 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3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네. 천연가스 재고가 마이너스 795만 톤이 될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3월까지 쓸 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예측이 가능한가? 애초에 예측 수요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요. 예. 자, 지금 같은 경우 네. 우리가 그 우려했던 바가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네. 아, 천연가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35%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천연가스만의 문제인가? 네. 전기요금 인상. 또 게다가 한전 적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전기요금 인상도 필히 부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게 난방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난방비, 또 가스비, 전기요금, 네. 공공요금들, 버스, 택시비 네. 다 오르게 되면은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면 뭐 물가에 물가가 치솟겠죠. 게다가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고금리죠. 계속 저 경제 매체들은 이제 고금리 미국발 고금리가 이제 좀 멈추지 않겠는가라고 네. 기대 섞인 그런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그런 기대가 6개월 전부터였어요. 미국은 물가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를 했죠.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너무 잡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지금 고금리 상황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여기다 이렇게 원자재란까지 그 가중된다면 네. 뭐 물가 치솟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 말입니다. 네. 지금 원자재, 예. 그러니까 건자재, 네. 건자재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공사 현장이 올스톱 됐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네. 방송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요? 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그 방송 장비를 못 구해요 지금. 못 구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새로 스튜디오 만들려고 하는 네. 쪽에서는 이 장비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 카메라 같은 것도 구하기 힘들다 그러죠. 네, 가격이 많이 네. 또 올랐고요. 중고 가격도 올랐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는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뭐 우리가 가스가 나오는 나라가 네. 아니기 때문에. 국제 이 가격이 상승하면은 정말 손쓸 도리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럴 때에 그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와 미래로 부담을 분산시켜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런데 이제 그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죠. LNG 네, 네, 이 수입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2021년 8월부터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또 계속해서 또 오르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잡혔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 말이죠. 국제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국 가스공사가 도매 가격을 바로 올리진 않습니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네.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저기 그렇죠. 횟집에 그렇죠. 횟집의 시세입니까 이게 물고기의 시세하고 연동돼 있는 물고기 시세처럼 네, 네. 그렇게 그 시세하고 연동돼 있는 네,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국제 선물 가격의 특성상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초중반 비싸게 거래한 것이긴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수급도 원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모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확대돼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아 이미 그 3달러대로 내려앉았어요. 3달러대 초반으로 내려앉았어요. 희한하다 이 사람들. 그랬더니 이렇게 미친 듯이 난방비를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올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게 뭡니까? 저는 민영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영화. 예. 그래요. 숨은 진실의 비밀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면 말이죠. 그 민영화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그 지금 가스공사 사장이 누굽니까? 최연희.
아, 그 옛날 철도공사 철도공사 사장. 아, 예,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 있었고. 불구하세요? 예. 어. 대구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 저 최연애 사장이 지금 가스공사 사장인데 아니 가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니 기차가 가스로 돌아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 물론 이제 가스 그 기차가 돌아가는데 전기의 상당 부분을 LNG가 담당하는 면은 아, 있습니다만은 예. 아, 그렇다고 그 가스공사 사장 시킬 일은 없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가스공사 사장 시킨 이유는 민영화 전초단계로서 최연애를 배치한 게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물론 철도공사가 민영화된 것은 아니지만은 철도공사의 주요 수익원인 SRT. 예. SRT 철도를 분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SRT라는 네. 제2철도공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분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그 SRT도 철도공사가 대주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뭐하러 분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역시 그 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었다. 한국가스공사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은 민영화가 되게 어려우니까 네.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올랐다 뭐 그런 건가요? 예, 공기업의 경영으로 인한 부실함 네, 그리고 그것을 민영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표방하면서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전기 요금 같은 경우도 난방 요금 같은 경우도 팍팍 올리는 이유는 네. 아 여러분 공기업이 이렇게 부실화됐으니 안 됩니다. 민영화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밑자락 깔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렇게 해서 민영화로 이제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이게 제가 불합리하다고 보실 분들 없을 거예요. 모든 민영화가 이런 수순을 밟았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런 로드맵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게 밝혀진다 그러면 네. 진짜 사악한 정권이네요. 사악한 정권이죠. 국민을 예. 완전히 볼모로 삼아갖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켜서 이 민영화 시켜서 그걸 재벌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전 정부 책임론을 그래서 가벼이 넘길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네네. 검색을 해봤는데 네. 한전 적자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무인기 사태 일자리 급감 네. 심지어 이태원 참사 네. 이것도 다 전 정부 책임론으로 돌렸어요. 윤석열 정권이 예. 예. 아니 지금 집권한 지 말이죠 이제 두 달도 아니죠 뭐 한 달하고 또 한 보름만 지나면은 1년이 되는 거죠. 그 당선 1년입니다. 아 그리고 한 3, 4개월 네. 정도 후면은 네. 집권 1년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마당까지 와가지고 지금 전 정부 탓을 한다? 이건 자기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동안 뭐 했어? 예? 전 정부 탓만 하는데 그동안에 그럼 뭐 했냔 말이야. 글쎄 말이에요. 뭐 국민의 그 고통을 부담을 뭐 한 스푼 줄어드린다고 했는데 한 스푼이 한 트럭으로 지금 전가시키고 네. 있으면서 네, 네, 네. 아니 전 정부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정부 탓하려면은 그리고 저기 지금 그 부자 감세 네. 이 부분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금액만 네. 연간 약 12조입니다. 12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의 절반만 썼어도 난방비 폭탄은 없었을 거예요. 예, 6조만 지원했어도 예. 우리 국민들의 난방비는 네. 지금 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난방비 폭탄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한 100% 지금 늘어났으니까요. 난방비 부담이요. 아니 부자 감세는 왜 했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래놓고는 지금 우크라이나 탓을 해요. 우크라이나 탓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정말 전 정부 탓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네. 이거는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이른바 사자방 외교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자원 외교. 사자방에서 자원 외교인데 한국 가스공사가 해외에 뭐 이런저런 뭐 가스를 가스가 묻어 있는 곳이라고 판단돼서 사들인. 맞아요. 기억난다. 예. 그게 1조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사들인 게 한 1조 넘었는데 맞아요. 이게 도저히 여기서 뭐가 안 나오니까 벽 팔기로 했어요. 맞아요. 팔면 1조를 돌려받아 마땅한데 매각을 해도 예상대로 매각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매각해도 600억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1조를 투자해가지고 600억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뭡니까? 9조 한 400억 가까이를 손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요거 저 획책했던 사람이 바로 MB입니다. MB. 어? MB에 대해서 대체 그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심지어는 사면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벌금까지 면해줬어요. 맞습니다. 예. MB가 뭘 잘했는데요 도대체. 전 정부 탓을 하려면 MB 탓을 해야 한다. 또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 UAE와 네. 그 원전 네. 수주 관련해서 밀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UAE가 침공을 받으면 자동 참전하게끔.
근데 이게 국회 비준도 안 된 거예요. 군사기밀협정이죠. MB가 지멋대로 한 거죠. 네. 국회 능멸하고 헌법 능멸하고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 자원에게도 그렇고요. 그 여러분 사자방 관련해서 이명박이 책임지고 저 감옥 간 걸로 아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MB가 감옥 간 거는요. 다스가 자기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속인 거.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득 본 것들. 또 뇌물 받아먹은 거 맞죠? 뇌물 받아먹은 것도 있고요. 공천원금까지 받아먹는 대통령 처음 봤어. 그 뇌물 중에 하나는 바로 저겁니다. 그 삼성으로부터 다스 관련 맞아. 소송 변호사. 대납하게 한 거.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로 감옥 갔어요. 사자방 외교 그리고 UAE와의 그 어떤 군사비밀협정. 예, 네. 이런 것들 하나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요거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이 정권을 끝내고 다음 네. 정부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 이게 1조가 MB 돈입니까? 다 우리 돈 아니야. 나라 돈 아니에요. 맞아요. 국민 혈세로 나온 돈 맞아요.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손해보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아, 이제 뭐 국민 혈세만은 아니죠. 뭐 국민 혈세도 일부 묻어 있긴 합니다만 가스공사의 손실을 그렇게 보게 만든 것이죠. 아, 예.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1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1조 6천억입니다. 예, 거의 뭐 1조, 2조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좀, 예. 좀 그 억지를 좀, 억지논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간 과하게 얘기하자면은 네. 1조 6천억을 투자해가지고 600억을 회수할 수 있게 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언론 뭐. 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좀 다른 제안을 좀 한 것 같고요. 네네. 국민의힘은 또 다른 제안을 했어 할 때.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 참. 네. 이재명 대표는 횡재세라도 맞습니다. 걷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횡재세. 횡재세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이득을 받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정유업체들이 예, 예. 그 전에 이제 금융 그 지주회사들이 100억 이득 본 거 이거를 이제 약자들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 이게 맞아요.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횡재세인데 에너지 기업들이 대박이 났잖아요. 코로나19나 전쟁 같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엄청나게 올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 기업들 운 좋게 번 돈에 네. 이제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죠. 이게 횡재세입니다. 진짜 운 좋게 번 돈이죠. 예, 그렇죠. 노력에 의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 뭐 횡재세를 이제 거론하긴 했지만 꼭 네. 그게 아니더라도 네. 부담금을 통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포퓰리즘 운운합니다. 어? 포퓰리즘 운운하고 있어요. 아, 포퓰리즘 좋은 거 아니야? 난 그 엘리트주의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네. 아, 대중들의 요구와 상태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는 게 정치인데 뭐 좀 예. 하면 다 포퓰리즘이래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그들이야말로 무슨 저 탈원전이 이거 포퓰리즘 아닙니까? 예? 그냥 아니 이제 이번 건도 탈원전이라고 운운하고 있는데 아, 탈원전 탓이라고 그러는데 네. 난방비 폭등이 네.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죠. 네. 아니 탈원전을 한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탈원전 탈원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잘 가던 원전을 멈춘다든지 그런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한 거는 그 이미 그 가동 연한이 지난 노후 원전들 그 이제 가동을 중단시킨 겁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거예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그게 무슨 뭐 문재인 정권이 자기 어떤 실적을 쌓으려고 한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원전을 가동 중단. 아니 이제 건설을 중단시킨 것 이런 정도인데 이게 탈원전이래요. 지금 원전이 100% 다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탈원전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별로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저 탈원전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게 전력 수급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여름 정도 아주 그 피크. 그 냉방비 많이 그 냉방을 많이 가동할 때 그 무렵에는 사실 좀 전력 예비율이 좀 네.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넉넉해요. 그래도 쓸만합니다. 10% 가까이 남아요. 근데 평소에 전기 쓸 일, 냉방기 돌릴 일이 없을 때는 뭐 한 40% 50%까지 내려갑니다. 더 짓재요. 더 짓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력 수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원전 마피아들의 요거 이득 때문에. 그들은 계속 원전을 지어야 합니다. 방산업체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야 자기들의 수익이 보장되듯이 이 원전을 계속 지어야 이 원전 마피아들의 이득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전을 지으면 지을수록 뭐가 걱정됩니까? 원전 사고가 하나라도 나봐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망합니다. 말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나라 그 보수들 중에 네.
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극소수죠. 네. 언제나 언제든 전쟁하자 하는 사람 그리고 원전 터지지 않는 사람 이 한 입에서 이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을 정말 경멸합니다. 아니 전쟁하자? 예를 들어 상대방을 타격한다고 치십시오. 그럼 상대방이 어딜 치겠어요? 남한에 원전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원전 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자 원전 터지자 어떻게 이게 한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보수는 이 땅에서 없어져도 뭐 맞자 조금 더 뭐 이 국익에 해롭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위험해지면 자기들 튀겠지. 튀겠지. 하와이로 튀든지 응? 뭐 어디로 튀겠지. 튈 겁니다. 해외로 튈 거예요. 자식들 다 미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식들 군대도 잘 안 보내고 말이죠. 예. 아이고 정말 참 인간들 사람이 한 올이라도 양심이란 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사장님 그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비명계가 좀 움직여요? 어떻게 뭐 그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좀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제가 단언컨대 네. 이자들 보고 이재명이 싫어서 따로 나가서 당을 만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말 다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좀 더 강도 높게 당 쇄신에 나서셔야 한다. 지금 저 뭐 검찰 수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그 역사를 보면 말이죠. 기억하시겠지만은 YS가 네. 집권을 했습니다. 93년에 집권하고 네. 문민정부 들어서서 네. 그 재산 공개 네. 또 과거사 정리로 해가지고. 구태들을 싹 몰아냈어요. 네. 물론 그 구태들 중에 일부는 따로 나와서 자민련 만들어가지고 YS를 괴롭혔습니다만. 진짜 잘한 거예요. 예. 진짜. 어쨌든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기억하시겠지만은 2000년 총선 때 네. 윤여준 씨 시켜가지고 이회창 총재가 맞아요. 또 낡은 정치들 다 숙정을 했습니다. 뭐 봉천 뭐 그런 거 다 했어요. 네. 그 양반들 그래서 다 저기 따로 나와가지고 민주국민당이라고 민국당 만들었다가 다 영도 단위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2004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뭐 본인이 뭐 앞장선 건 아닙니다만은 네.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고 네네. 그래서 그 구태민주당 맞아요. 뭐 이른바 낡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또 저 숙정을 했고 맞아요. 예, 뭐 물론 나중에 또 그분들이 또 부활하긴 했습니다만은 지역주의 예, 예, 예. 기생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이명박은 친박을 또 박근혜는 또 친일을 이렇게 청산하면서 자기 당으로 만들어왔다고요. 자기네끼리야. 네, 그렇죠. 축구주의고 막. 예,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안철수하고 그 정치권의 바이러스들이 싹 나갔지 않습니까? 안철수와 함께. 아, 역시 안철수는 역시 바이러스 전문가예요. 예. 그렇게 또 나갔잖아요. 네네. 지금 이 당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재명 당이 안 됐다는 점이에요. 뭐 1인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재편되는 거는 좀 민주주의 원리에 또 정당 민주주의 원리에 좀 맞지 않는 듯 하지만은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77.77%로 당대표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당이 되지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많이 기다린 면이 있다. 지금 이자들이 끊임없이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이들의 비명들의 이런 그 이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이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제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따로 불러가지고 다음에 공천 주면 될 거 아니야 이 한마디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지. 그거는 진짜 야합이고. 그건 거래지 완전. 거래죠.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없으니까. 또 이들도 달라고 또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 만나가지고 뭐 저기 뭐 또 저 중대선거구제 개편하자 운운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박영선 씨가 날마다 저렇게 이재명 대표 흔들고 공천권을 내놔라 그러는데 아니 당대표가 어떻게 공천권을 행사합니까? 어? 그러니까 공천권을 행사해서 자기 공천 달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정치 문법은 그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당에서 말이 정당 이름을 보면은 그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의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가 없고, 저기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도 없고 힘도 없고. 아니 이 사람들은 정치가 대중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자기네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정당이 국회가.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저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중대선거구제 더 나아가서 내각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하고 좀 가까워. 예, 팬덤 정치를
그 멈춰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팬덤 정치 뭐예요? 어? 성향식 민주주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원들의 의사와 또 그들의 어떤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길 아닙니까? 근데 팬덤 정치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걸 하고 그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빌레 얼마 전에 김종민 의원이가 1,000원 당원 얘기하고 난리 났던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 올려 당원 당비를 올리라고 한 3,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올리라고. 그래도 당신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그 돈 다 내고 당원할 거라고. 어? 뭐 1,000원짜리. 아니 무슨 1,000원으로 만들어 달래? 언제 당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 당비가 너무 비싸니까 1,000원으로 해라. 그래 내가 손쉽게 당원이 돼가지고 갑질하게. 어느 당원이 그랬습니까? 아이고 정말 저 김종민 의원이야말로 지금 시급하거든. 그 저 논산시장했던 황명선 전 시장. 이분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아, 그 양반이 뭐 민주당 대변인 하던데. 지금. 네, 황명선 전 그 시장 네. 같은 경우 굉장히 지역에서 명망도 높고 그래서 다음에 경선하면은 네. 질 게 뻔해. 아 그래요? 네, 뭐 그렇다는 얘기가 현지에서 돌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좀 보장돼야 할 텐데 계속 그래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얄팍한 정치하지 말고 제발 우리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 뭐 비명계니 그 사람들 나갈 용기도 없고 나갈 기반도 없어. 그럼. 네, 자기네끼리 모여 사는 거라고 그냥. 비명계가 지금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치를 좀 정도대로 하라고요. 국민의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서 정치를 하라고요. 맞아요. 아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나의 기득권을 보장해달라 이재명 대표는 나에게 공천을 약속하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얄팍한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들이 또 당원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희생하는 정치. 그 얄팍하게 하는 정치 그걸로 저 계속 네. 연명하려고 합니까? 아이고 그 전해철 의원이 그 좀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면. 전해철 민주주의 4.0. 4.0은 그 죽을 4자 할 때 4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말이죠 한 자리 네. 하셨던 분들. 맞아요. 제대로 개혁하지 못해가지고 윤석열이란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이 검찰 쿠데타에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다음에 출마하기보다는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대가리 받고 있어야 돼요. 책임져야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다음에도 자기들이 뭐 계속 그렇게 가겠다. 이 전해철이니 뭐 이런 인간들 보십시오. 다 그 친노, 친문. 이게 누군가의 명망에 기대가지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기회주의로 붙었구만. 그렇지. 그 자기 정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해철이 여러분 무슨 정치를 했다고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상징 생각나십니까? 경기도지사 경선 때 이재명 들이받고 또 저 이른바 똥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그렇게 해서 이 지사를 궁지에 몰았던 네. 그런 사람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전해철이 한 정치 중에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뒷얘기도 많고 지금 뭐 민주주의 4.0인가 뭐 그 저 거기 이사장을 하고 있다 그러대요. 예. 아이고 정말 참.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명계는요. 이 정치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 정치를 다시 배워야 하고 지금 정치의 근원이 무엇인지 예? 그 또 자기들의 어떤 권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줄 서서 누구의 이미지에 그 반사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발광체가 되지 않고 누구로부터 이제 반사를 받으려고 하는 정치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아주 혐오합니다. 네. 아 지난 국민들이 뭐 지난번 대선 네. 때 그 진 것과 관련해서 당신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오죽 못 났으면은 오죽 못 났으면은 정권을 내주냐 이 거의 180석을 몰아줬는데. 오죽 못 났으면 거의 2년 만에 그렇게 정권을 다시 내주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뭐 소생하겠다 정치를 연장하겠다 그러면 이번엔 대가리 받고 한 4년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 그래야지. 이건 뭐 무슨 대선에서 차도 나오고 대선에서 이겨도 나오고 아니 당신들이 무슨 뭐 그 저기 국회의원 배지를 무슨 전당포에 맡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 그 총선 공천은 그래서 네. 혁신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하네요. 그 현역 국회의원들 100% 전부 경선을 받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컷오프해서 맞습니다. 단수 공천으로 그 배지 다신 분들 맞습니다. 특히 여성주의 의원들 네. 젊은 남성 도전자들 다 물리치고 그 배지 다신 분 남윤인순 남인순으로 참 이름을
바꿨죠. 네. 그리고 저기 김상희 이런 분들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젊은 도전자의 도전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저 김용민 TV 네. 제가 아는 네, 네. 유튜브하고 또 여러 유튜브들이 네. 연합해서 그렇게 단수 공천 받을 만한 곳에 유력한 신인들을 배치시켰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저기 공천 혁신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명도를 바짝 올려드리고 지명도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좌절하지 않습니까? 바짝 올려드려서 아주 만만치 않은 상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뭐 국민들에게 이거 밑보이면은 내가 국물도 없구나 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드릴 겁니다. 저희도 그러면 좀 지나서 네. 정치 신인 코너를 뉴스 네. 코멘터리 해왔고 그럼요. 그런 분들 딱 와서 소개해 주시고 아, 예. 서울의 소리도 또 우리 뉴스 코멘터리도 같이 예, 예, 해야 같이. 되고요. 그 윤석열 정권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계 입문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국민에 대한 고마움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당하든 말든 뭐 아무런 관념도 없고 지금 그 나라 경제가 그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안위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면서 확전 운운하고 전쟁 연습 운운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말로는 그래도 실제로 정말 고마워하겠습니까?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저기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그래도 국민들한테 심판받아서 그래, 낙선도 되고 또 배제도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네. 국민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내가 정치를 할 수 없구나. 권력을 위임받을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뼈저리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작년 사실 그 대선에서 졌을 때 민주당이 아니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겼을 때 제가 한동안 정말 그 뭐랄까 완전히 번아웃이 됐던 이유가 아니 국민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1도 없는 저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였거든요. 제가 지지하는 분이 안 돼서 그 어떤 그거에 대한 낙심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심지어는 변희재 씨하고 손잡고 윤석열 타도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한 그런 정말 애국의 어떤 그 발로로 이렇게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아, 좀 더 말씀 듣고 싶은데 네,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남고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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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시니까 예, 네, 예.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우리 김용민 목사님, 김용민 이사장님의 예,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말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